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세계적 관광 자원화를 위해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과 화순군 등 무등산권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공동연구를 통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무등산의 역사와 생태, 문화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자원이 단순한 향유를 넘어서 풍요로운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생 협력도 추진됩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등산 주변 지역의 특산물을 지질공원 특화 상품으로 재가공할 계획입니다. 주상전리대 연구를 위해 세계적인 지질 연구기관을 건립하고 교육 자원으로도 활용합니다. Not only research in earth sciences, but in all aspects of your geobanking. 무등산 지질공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될 국제 플랫폼 센터의 건립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산을 세계 지질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광주 전남 지자체들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